가득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10분 정도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기도하고 고민을 하는데 그러던 중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시던 그 고난에 대해서 또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꽤 오랫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매년 가지는데 이에 비해서 우리는 과연 그 고난과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묵상하고 또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저 또한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강조하지만 그에 비해서 부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이가 말하였듯이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그저 안타까운 한 유대인 젊은이의 죽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부활절 단 하루 동안 교회에서 주는 그 계란 까먹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누리는 것, 그렇게 하루 기뻐하는 것으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저 자신의 강함과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모든 과정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잘 집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을 대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도 역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해결책이 되는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당시 바울은요 꽤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난 가문과 출신 훌륭했고요. 학력과 지위 뛰어났고요. 또 사람들에게 인기 명성까지도 뭐 하나 뒤지지 않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일평생 동안 보이셨던 그런 기적과 사랑과 희생들은 뭐 이렇게 전에 들어서 알고는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들이요 바울에게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 거냐면요 정말 많은 능력을 가졌던 선지자 그러나 자신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정말 처참하게 죽었던 신성 모독자 정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바울이요 예수님이 자신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것도 너무 싫었고 또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이 너무나도 싫어서 그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어느 날과 같이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 큰 빛은요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참빛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살면서 누려왔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해 준 빛이었어요. 바울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빛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참 빛으로 나타나신 것이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정말 죽으심을 넘어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은 후에 그의 인생은 극적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나와있냐면 바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요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바울이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올인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을 즉시로 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무엇보다 값지고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와 지극히 높은 지위와 명예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큰 기쁨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그때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온 몸과 마음으로 충만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로 그저 정말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 그 정도로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그분 아래에, 그분의 발 아래에 주시는 사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참 진리였음을 이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바울은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의 삶은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고 더욱 불행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더욱 불행해졌습니다.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진 것으로 훨씬 더 누리면서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지지 못했던 자들보다 더 누리지 못하고 더 그들보다 더 많은 고통과 고난들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불쌍한 자처럼 보이는 이 바울은요, 사실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은 죽음이 아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어쩌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습들이 더 형편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더 힘들지도 모르고요, 앞으로 더 지치는 일들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줄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우리의 발 아래에 두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깊은 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아까 본문 말씀이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넘어 영혼을 소망함으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나에게 준비해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다가올 그 기쁨으로 가득한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